벌써 올해가 반 이상이 지나간 걸 잊기시나요?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아우 아우 아니지 아니지 나이 따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청춘이야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젊음을 이 청춘을 만끽하러 가보시죠. 청춘 듣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설레는 단어죠. 지금 여기 젊음을 동력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청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의 리포터 유해청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젊은 패기가 똘똘 묻히는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걸 하나요 저는? 일단 저희가 뭘 뽑으러 갈 거예요. 어? 뭘 뽑으러 간다고요? 네, 일단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네 가요 가요. 뭘 뽑으러 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 이거 그냥 자판기잖아요.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필름 네. 카메라가 들어있는 자판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 다 있네요 판매라들이. 추억의 필름 카메라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카메라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희? 저희가 여기서 카메라를 뽑아서 네. 이제 골목 투어를 할 거예요. 필름 카메라로 골목 여기저기를 촬영하면서 숨겨진 이색 공간을 만나는 투어. 좀 생소한가요? 나만의 개성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청년들 덕분에 골목이 살아나고 있다는데요. 그 골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정처 없이 저희가 그냥 걸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 필름 카메라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발길 닿는 대로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진짜 골목이 엄청 좁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고 거의 비어있던 잘 다니지 않았던 골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네, 골목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너무 예뻐요. 이거 사진 하나 남겨도 너무 좋겠는데요. 네. 여기 구경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 네. 가봐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여기는 또 어떻게 좀 자리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요. 충주에서 나고 자란 충주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가 외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런 낡은 골목과 버려져 있던 집들이 매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너무 예쁜 공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예쁘게 찍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약 4년 전부터 충주시에 모이기 시작한 청년들. 외지인이 80%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똑같이 낡고 좁은 골목에 매료됐고 현재는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10여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래된 것이 주는 편안함에 젊음이라는 색이 입혀져서 죽어가던 골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구도심에 대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그 전후가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주민들조차도 잘 다니기 힘든 골목이었는데 원도심에 와서 네. 저기 뭐 흙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어머니, 엄마, 아빠들은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풍경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명 관광지를 다니는 여행이 아닌 지역 골목 구비구비에 깃든 이야기와 사람들을 만나는 투어. 기억에 더 오래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약간 옛날 유적지 느낌이 확실히 나서 오늘 우리 저 나무 앞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요. 네네. 골목길 끝자락에서 만나는 지역의 명소도 돌아보고 필름 카메라에 그 감성을 담아보는데요. 예스러움에 힙한 느낌이 더해지면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힙투어라는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골목의 가치도 살리고 주목도 받고 좋네요. 어머 대표님 여기 뭐예요? 여기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하고요. 어머 여기 뭐예요? 주민 커뮤니티 룸이라고 해서 네.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이제 취향을 공유하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 누가 한 걸까? 바로 접니다.
아, 대표님이세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현지 가이드가 들려주는 골목과 사람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감과 공유의 공간인데요. 로컬 크리에이터와 방문객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멋진 공간을 여기다가 시작하시게 된 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머무는 공간에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근데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한테 어떤 체험을 좀 권하시나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에 가서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필름 카메라 투어 그리고 그림 색칠하기 투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골목 투어에서 원데이 클래스 빠지면 속 빠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골목 투어 중이거든요. 근데 뭐 지나가다 여기 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렸어요.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자기 공방이고요. 도자기 체험 가능하세요. 와, 저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저 오늘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대표님. 네. 쓰임새 없이 비어있던 오래된 건물. 하지만 이 느낌 자체에 반한 청년은 꿈을 이룰 둥지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무모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본 거죠. 구도심으로 오셔서 이런 공방을 차리셨어요. 뭐 이런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낡은 느낌? 아니면 누군가가 사용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꼈던 편이고 아, 나중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공방을 하나 오픈을 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충주에 왔을 때 어쩌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됐어요. 한때 대도시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났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구도심에 생명을 불어넣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요 대표님 골목 투어 하면서 이 골목의 정겸 느꼈죠. 또 이런 체험도 하죠. 무엇보다 이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패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힐링까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에너지가 가득해지고 네. 행복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필름 카메라 투어의 마지막 카메라를 반납하면 끝나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스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리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인화도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가들의 투어는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만나서 상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계신데 이렇게 열띤 막 토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있을 또 담장 프리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프리마켓을 열고 있는데요. 골목 상인들과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함께하는 마켓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원이나 열정, 에너지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관계의 확장, 스케일업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쫙 사방으로 다 너도나도 잘 되는 방식을 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골목을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네. 진짜 응원할게요.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건물도 샅고 거리도 황폐해지죠. 낡아버린 골목길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담장이 청년들로 인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골목으로 놀러오세요. 우리나라 전통 궁술인 국궁 주몽의 후예 이정경, 활이란 이렇게 쏘는 것이라는데.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뭐야? 궁예. 궁예도 활 잘 썼대요. 누구인가? TV 양반! 조용히 하시오! 저놈은 마군이다. 저놈을 어서 쳐 죽여라. 뭐 주몽이든 궁예든 간에 우리 모두 이 명사수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국궁의 정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딘가. 국궁을 배우러 간 곳은 홍천 석화정. 아, 우리 화려 민족이니까 오늘 한번 국궁을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곳은 네. 예의를 갖추고 네. 이렇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쪽이 정관이라고 있죠? 네. 정관 배례를 하는 곳입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이렇게요? 예.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예의를 딱 갖추고 들어와야 그러니요. 된다. 이 궁도장이라는 게 예의를 항상 중요시하고 어른들한테 존경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청학동인가요, 지금? 청학동인데. 청학동 아니죠. 궁도장 맞습니다. 이 넓은 관여관에 화를 맞춰야 하는 국궁. 우리 국궁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국궁 수련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활이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통활이잖아요. 이게 국궁이랑 양궁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궁은 서양에서 들어온 활이고 국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활이에요. 물솥뿔과 대나무, 아카시아나무와 뽕나무를 사용하고 이 뒤에 화피 안에는 소심줄을 사용을 해요. 벌이나 어떤 점수제 같은 거에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양궁은 일단 거리가 저희의 반 정도 됩니다. 저희는 145m고 네. 관역에 맞기만 하면 점수가 되는데. 아, 그러면은 뭐 이거 중앙도 안 맞춰도 되고 무조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저렇게 판이 큰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저렇게 판이 큰데 저 정도는 제가 좀 이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갑작스레 궁도인으로서 빨끈하는데. 빨리 사과하세요. 국궁의 기본 자세는 비정비팔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덟 팔자가 아닌 자세로 쓰고 정자도 아닌 자세로 쓰고 옆으로 비스듬히 숨을 가득 머금었다가 반을 뱉으세요. 반을 쑥 쓰더 단전에 힘을 주시고 양 다리를 힘을 굳건히 주시고 당기시면 됩니다. 저 자세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괜찮습니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자세만 잡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딱. 그래서 국궁을 하게 되면 하체와 단전에 힘이 생깁니다. 코어 근육 단련하고 싶으신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11자 복근 생기나요 이거 하면? 됩니다. 아버님은 11자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이거 안에 어디 깊숙이 안에 있으신 거죠? 예전엔 있었는데 활을 등한시하다 보니 없어졌습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화살은 여기 꽂고 당겨보세요. 하나 당겨요? 당겨. 네. 하나 둘 탕 놓으세요. 발신. 나요? 네, 놓으세요. 어떻게 놓지? 어떻게 놓지? 내가 얘기했죠. 어떻게 놓는 거예요? 두 손을 다 놔요? 네, 다 놓으세요. 잘 샀어요. 잘 샀어요. 얼굴만 이쁘게 아니라 활도 잘 쏘네. 놀리시는 거 아니죠, 저 지금? 아, 잘 샀어요, 잘 샀어요. 저 앞에 떨어졌어요. 아니. 어디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활을 쏘긴 쏜 것 같은데 바로 앞에 툭. 제가 그냥 손으로 던져도 저기는 갈 것 같은데. 아, 정확하게 꽃이 꽃을 맞췄습니다. 꽃이 꽃을. 꽃이 꽃을 맞췄어요. 잘하셨습니다. 빨리 꽃한테도 사과하세요. 힘껏 활시위를 당기고 관역의 시선 고정. 호흡을 가다듬고 활을 쏘고 나면 경쾌하게 느껴지는 타격감까지.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아서 활을 쏘는 거죠. 마음에 뭐를 담는다랄까 스트레스 같은 걸 딱 당겨서 탁 넣으면 다 날아가는 거. 국궁의 매력에 빠진 분들 가운데 눈에 띄는 여성분들. 오, 자세하며 실력하며 멋지신데요. 여자분이 사실 많이 안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궁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이서 막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운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15년 넘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저한테 맞는 것 같고 나름대로 성격도 좀 차분해지고. 예. 어머님은 뭐 바뀐 네네. 거 없으세요? 신랑이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네. 뭐 화풀이를 이제 관역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속이 되는 거죠. 아, 혹시 그 관역에 왠지 어떤 얼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네. 혹시 신랑분의 얼굴이 사과사 뭐 붙이지는 못하고 네. 그냥 마음속으로나마 사랑한다 이런 쏘는 거죠. 나이 생각해서 술 좀 줄이고 우리 나이 힘 없을 때까지 활 같이 꼭 서로 다니자. 연습 경기와는 달리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활을 쏘는 분들도 지켜보는 분들도 진지하기는 마찬가지. 지금 이분들 경기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누구세요? 저희 이번에 57회 도민 체전이 있는데요. 거기 나가시는 선수분들이신데 지금 훈련하시는 거라. 지난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홍천군, 올해도 도내 명궁들이 모두 모여서 실력을 겨룰 예정인데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습한 만큼 좋은 성적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래도 되겠죠, 사범님? 바꾸겠습니다. 스승님, 저의 새로운 스승님이 되어주시죠. 도민체전에서는 또 자신 있으시잖아요, 그죠?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습사를 해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우승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화이팅!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활의 민족이라고 불렸는데요. 혼과 기상이 서린 국궁.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국궁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파워풀하게, 당당하게, 거침없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83세, 이름은 김정섬입니다. 67세 이지은입니다. 저는 60살이고요, 이름은 김미야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미야 모델 최고! 제주 시내 한 주민 다목적센터.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제법 연세도 있어 보이시는데 돌리고 돌리고 쭉쭉 힘껏 스트레칭을 해보는데 무슨 수업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외도 다목적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9월에 문화의 밤 행사에 맞춰갖고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니어 모델 워킹으로 해서 시니어 클럽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클럽 이렇게 해서 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문화의 밤 행사 때 연합으로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델 수업이군요. 벽에 기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중년 이후엔 체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 수업 꽤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슴을 열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벽과 최대한 밀착해 보려 애씁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흐를 지경이네요. 주변에서가 자꾸 몸을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는 등 오자다리가 너무 심해서 걷는 게 남들이 볼 때에 좀 편안하거나 곱게 못 걷는 것 같아요. 앉는다고 그래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 있다 그래서 한번 와보려고 온 거예요. 평상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정보를 주셔가지고 바로 왔죠.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역시 선생님 워킹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언제쯤 저거 반만이라도 할까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들인데요. 선생님을 따라 해보는데요. 어머, 다 잘하시는데요. 어려운 터닝도 자연스럽게 발꼬임 없이 다들 잘하시네요. 워너비 모델의 꿈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꼬장 키 커지는 기분, 또 배가 날씬해지는 기분, 예, 바르게 점점점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에 일상생활에서도 걷다가 선생님 멘토가 생각이 나면 또 바로 자세를 잡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자체를 단어를 생각하면은 아,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와 보시면은 전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모델 수업 덕에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주시 외곽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정섬 씨 부부.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 넘치게 일상을 꾸려가고 계신데요. 이게 다 모델 수업 덕분이랍니다. 우리 어머님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시죠? 지금 제주도 생활하는 게 한 7년 돼가지고 지금 시니어도 하고 무용도 하고 하다가 이제 뭐 매일 수산봉 가고 바다에 다니고. 아마추어 모델 5년 차. 우리 어머님 워킹 어떠세요? 너무 멋지시죠? 신년 모델 하면서 제가 한 7kg를 뺐어요. 그 왜? 우선은 거기 가면은 다 젊고 늘씬한데 저는 나이도 먹고 키도 약간 떨어지고 뚱뚱하고 하니까 노력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델 수업을 받기 전엔 여러 차례의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대수술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요. 우연히 접한 모델 수업을 통해 힘을 내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의 런웨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1시 반에 출발해야 돼. 역시나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흐뭇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젊은 애들하고 같이 취미생활하면 마음도 젊어지고 또 자기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나이 먹어서 사실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다고 하는 게 참 그건 할 일이 아니거든. 너무 외롭고. 저의 모든 그 취미생활에 딴 것보다도 이 모델 생활에 제가 관리를 하니까 저 무지 젊어졌어요. 그 전에 사진을 좀 보세요. 뚱뚱하고 7kg 뺐어요. 요새 또 이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니까 저 한 1kg가 올랐는데 그만큼 관리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델 수업이 있는 날,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수업에 참가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수업. 수준별로 다양하게 수업이 있다고 해요. 9개월 동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료식까지 하는 과정을 마치면 이제 런웨이 반이 와요. 지금 이 반이 런웨이 반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숙달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시고 있는 편이에요. 수업 이수 후에는 무대에도 설 수 있는데요. 전문 모델 못지않게 포스가 대단하죠. 정기적인 패션쇼와 도내의 크고 작은 문화 행사에 단골로 초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지니 정말 멋지네요.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에 그 연습한 결과가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정만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면은 시니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의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대, 여러분들이 진정 꽂히시네요. 모든 시니어 모델을 응원합니다. 이곳은 강릉 명주동입니다. 강릉의 구도심 지역이죠. 한때 가장 화려했던 명성 대신 이젠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 낡고 오래된 가옥과 문화유산이 보존된 구도심 명주동은 문화라는 연결고리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곳은 명주예술마당입니다. 옛 명주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이죠. 이곳 명주예술마당에서 옛것을 지키며 새롭게 성장하는 명주동의 모습을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 강릉 마을 아카이브 명주동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강릉에 있는 작은 마을을 소개하는 전시고요. 작년에는 주문진에 이어 이번에는 명주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명주동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존에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까운 관아부터 이제 옛날에는 시청 청사였거든요. 그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으니까 이걸 기록하고 보존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예술적인 측면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1980년대 명주동 일대 모습입니다. 강릉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경강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곳엔 지금 홍제동으로 이전한 강릉시청이 자리하고 있었죠. 어디 시청뿐이었겠어요. 강릉 경찰서며 강릉 우체국 그리고 법원까지, 명주동은 그야말로 강릉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강릉시청이 있던 자리는 강릉 대도읍 관아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고려시대부터 중앙관리들이 강릉에 내려오면 머물던 건물의 터였죠. 요즘 뭐 20대들에게는 명주동 하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시민들에게 명주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직접 물어보며 사람들에게 명주동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 강상윤 작가. 누군가에게 명주동은 추억을 저장하는 방법이자 또 다른 이에겐 명주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했고, 연도별로 건축물 승인 연도를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건축물이 탄생한 80년도를 주제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주동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의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반면 명주동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너무 살기가 불편하다, 상하수도도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가운데서 기억까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된 여러 작품들 중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이 보입니다. 평소 흔하게 접하며 지나치기 쉬운 풍경들, 일상이 켜켜이 쌓인 평범한 공간은 작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말 이전의 시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그냥 청탁다방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작품 제목을 핫플레이스라고 짓기도 했는데,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추억이 될 만한 그리고 만남의 장소인 그런 청탁다방을 작품 하나로 작업을 했고요. 또 옆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집의 대문의 느낌, 그런 그 대문의 소재를 가지고 조금 상방되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빛바랜 담벼락과 대문, 삶의 흔적과 세월의 변화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작품이 또 있을까요?
그 골목을 지나면서 마치 저에게 이제 대화를 거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또 명주동에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예전의 그런 사진들과 이제 비교도 하고 그 지금의 모습을 느끼고 싶어서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아예 사라진 집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지금 청탁다방과 같은 이런 공간들도 나중에는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기록적인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옛 필름 카메라에 흑백 필름으로 담았다는 명주동의 현재 모습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관광객 위주의 어떤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비됐으면 좋겠는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긴 이제 명주동의 이제 옛날 성벽터인데요. 한 켠에 이제 딱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 예전에 이제 명주동 관아에서 네, 성벽에서 안에 있던 예전의 어떤 모습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카페 주차장 한편에 자리하지만 예전엔 강릉과 주변을 관할하던 도호부 관아를 둘러싸고 있던 옛 성벽터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무심코 스쳐가버릴 장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그 안에 이야기들도 담을 수 있겠죠. 흐릿해진 옛 흔적들을 오래된 필름 카메라로 담아내지만 이 역시 앞으로 명주동의 역사와 흔적이 굉장히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창 이제 관광객들에게도 현재 로컬 분에게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 동네인 것 같고요. 사진기를 들 때도 여러 과거나 현재나 공존해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피사체가 되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터줏대감처럼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도 이제 나이를 먹고 마을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렌즈는 사진 속으로 마을을 또 마을 어르신들을 불러들이죠. 어머님들이 실제로 사진에 되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다들 이제 취미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셔서 촬영에 되게 열성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촬영이 더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명주동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풀어내는 어머님과의 인터뷰는 한 자락 옛 추억의 향수였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이 마을에서 작가가 카메라에 담은 건 동네가 아니라 행복 아닐까요? 당신들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 사셨던 분들이라서 이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동네를 이루는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시대에 이 동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남길 수 있는 기록으로서 남을 수 있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행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명주동은 쉬엄쉬엄 소박하게 역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듯 유유히 이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누군가는 이렇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명주동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그때를 위해 기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관령 휴게소 인근에서 산불이 시작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한 해는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하반기에는 더 이상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민년 호랑이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쳐 봐야겠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씨에 이제 뭐 당근질이 끝난 거를 이제 사인공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네 마리의 기운이 외적의 침입과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었는데요. 이 특별한 전통검을 복원하고 있는 장인 만나봤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전통 도검 제작 공방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분은 한국 전통 도검의 맥을 잇고 있는 이상선 명장인데요. 지금 무슨 작업 중이세요? 이게 이제 상감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면 이제 고등이라고도 하고 방패라고도 하는데, 이 어떤 문양을, 이제 전통 문양을 파서, 이 그 호흡물을 이제 은이나 금으로 메꾸는 작업을 이제 그 상감 작업이라고 그래요.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 도검을 만들어 왔다는 이상선 명장. 주로 어떤 종류의 칼을 만드실까요? 내가 이제 주로 하는 게 검하고 도를 주로 하는데, 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수련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가지고 가시고, 검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벽사검으로 많이 나가요. 이제 집안에 뭐 그 애문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기운이 있다 해가지고서 이제 소장하는 분들이 이제 검을 많이 주로 소장하고. 그 중에서도 올해 특별히 신경 써서 작업하는 건 바로 호랑이 인자가 네 번 겹칠 때 만드는 사인검. 호랑이에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에 이제 그 당근질이 끝난 거를 이제 사인검이라고 하는데, 그 꼭 사인이라고 사인검만 있는 게 아니라 도도 있고 검도 있고. 한 가지로 통일돼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도도 있고 검도 있고 그렇다는 것. 호랑이의 기운으로 사악한 기운. 모양과 형태가 어쨌든 간에 호랑이 기운,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만든다는 사실. 올해 2월 18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2시간 만에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글씨 그 조금 들어가고 이제 별자리 조금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 건 한 3개월 정도. 또 이제 옛날 거 이제 재현품 같은 건 뭐 별자리하고 글씨가 많이 들어가도 그런 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상관기법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거예요.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수개월. 그렇다면 전체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날이 돌아오면 이제 그 저기 당금질을 해서 칼날을 만들어 놓는 과정.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각하고 상감하고 또 그 칼 자루에 들어가는 이제 장식이라든지 칼집에 들어가는 장식이라든지.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세세하게 하려면은 아주 길고 좀 복잡해요. 이맘때쯤은 보통 칼날에 무늬를 새기는 시기. 수많은 작업 과정 중에서 오랜 시간을 공들이는 게 상감이라면, 사인의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과정은 당금질입니다. 두 시간 내에 이제 열처리가 끝난 거를 또 열처리가 잘 안 됐다고 또 다음에 또 열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사인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건 기준은 그 두 시간 내에 이제 당금질이 잘 열처리가 잘 된 거를 완성 짓는 게 사인검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많은 과정 중에 당금질이 사인의 기준이 된 이유, 모든 나쁜 기운을 불에 태우고 좋은 기운만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호랭이에 이제 그 뭐 호랭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제 당금질을 해서 이제 그 제작을 해서 완성을 짓는 게 이제 어떤 나라고 칼의 문화는 다 있는데, 유달리 어떤 기운을 부어서 칼을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통검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사라졌는데요. 이상선 명장의 끈질긴 연구 덕에 하나둘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전통을 잇는 작업에 보람과 긍지가 가득한데요. 작업장 한편에 위치한 전시실에 가면 그동안 만들어온 전통 도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궁중에 이제 어떤 작기 같은 거 들어지 말라고 이제 뭐 해놨던 원월도가 두고 저 철대하고 또 현충사에 있는 이진진 양은 그 도 그 재현한 거 있고, 이제 배암마냥 이제 구불구불한 이제 사검이라고 해서 이제 검신이 이렇게
뱀은 꿀꺽으로 이제 그런 갈도 이제 검도 있고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쓰임새가 천차만별이 되는 칼. 이상선 명장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같아야 한다며 작업할 때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고 뭐 내가 마음이 안 좋은데 좋은 그 기운을 가진 칼이 나오겠어. 항상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고 그 기분이 뭐 살다 보면 기분이 언짢을 때는 그때 나 작업 안 해요. 전통 칼에 담긴 의미 그리고 장인 정신까지 완벽히 재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가 전통 칼을 처음 만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거 만들어서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내가 칼 만드는 사람 됐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내가 칼을 그게 16살 때인가 17살 때인가 그 영진항 지사 지내러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종묘에서 그 지사 지내는데 그 거기서 이제 칼을 봤지. 그리고 그 칼을 내가 그 칼을 만들어서 내가 갖는다고 이제 그걸 배운 게 지금 이제 직업이 됐어.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쉽지 않았던 전통 칼 복원 작업. 정확히 전래되는 방식이 없어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칼 만드는 공방이 없었어. 그 대장간에 가서 뭐 심부름도 오고 여러 가운데 가서 배웠는데 이제 오리지널 스승은 없지. 전부 독학이라. 그런데 여기저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복합을 시킨 게 이제 지금 이제 칼이 된 거지. 그렇게 흘러온 세월만 자그마치 50년. 12년마다 돌아오는 사인공을 만든 지도 벌써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세 번 했는데 세 번 온 것도 아주 하느님 전지시면 감사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세 번을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던 거는 좀 그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12년 후에도 뭐 생각은 하고 있어. 그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건 내 욕심이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 지금은 아들과 함께 전통 도검 제작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더 이루고 싶으신 것도 있을까요? 뭐 건강하게 칼 많이 만드는 게 계획이고 이때가 이제 칼을 하면 이제 꿈꿨던 거는 칼을 이제 전시를 해놓고 이제 전시 공간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칼이 뭐고 검이 뭐고 지식을 쌓는 게 이제 그밖에 없어. 호랑이의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조선 왕실의 칼 사인검. 올 하반기는 이 기운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